나유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유기 놀이터입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곳을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이 해가 넘어가는 곳이라 햇볕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뭐 살충제들, 이제 다육이들한테 필요한 아이들을 여기다 다 놨었는데요. 지금 시각은 오늘 수요일이고요. 10시 25분, 23도, 24도 조금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또 뺑뺑 돌리면 어지럽다고들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뺑 눌러서 있거든요. 저희 놀이터가. 그런데 요거 천정을 내렸을 때는 환기는 덜 됐지만 또 다육이들이 바로바로 햇볕이 가까워서 예뻐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정을 한 20-30cm 올리고 나니까 또 햇볕이 이렇게 바로 내리쬐는 햇볕이 덜 드네요. 그래서 이제 천정을 올리고 나니까 이쪽에 여기까지, 여기 햇볕 보이시죠? 여기까지 햇볕이 들길래 저쪽에 있는 화분대를 이쪽으로 옮겨서 다육이들을 조금 햇볕을 많이 볼 수 있게 지금 제가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인지 작업인지, 아 정말. 그래도 하루 종일 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보면서 또 커피 한잔 마시며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육맘들은 다 이해하는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TM 좀 보세요. TM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 얼굴 한 번씩 봐가면서 또 일해가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간식도 먹고 놀이터는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 영상을 담을 건데요.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깔끔한 모습, 예뻐진 모습으로 또 내일 아침에 영상 담겠습니다. 맞아. 내일 아침에 봬요. 자, 또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이고요. 큰 손자까지 다 학교를 보내고 지금 올라왔고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제 요거 화분대를 제가 층이 좀 나게 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화분대가 요거 물도 보이네요. 물도, 제 마시는 물도 보이고, 화분대가 요게 그러니까 구멍 뚫는 걸로 구멍을 안 뚫고 못을 박아서 다 화분대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갈라진 거 빼내고 또 화분대를 이렇게 손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손을 봤어요. 저쪽에도 보시면 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이쪽에도 보시면 화분대를 제가 이렇게 층을 내서 이렇게 화분대를 전부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는 안 막았어요. 어차피 요 앞에는 안 막아도 다육이들이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바람이 잘 통하라고 여기는 안 막았어요. 여기도 안 막고 그냥 위에 다육이들만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하루 종일 화분대 다시 고치고 또 요 다육이들 옮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너무 하루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분대 고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도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기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예뻐지는 얼굴 보면 또 기분이 더 좋았고요. 이렇게 지금 저면간수 한 다음에 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또 다시 들고 있어요. 아직은 뭐 이제 겨울 되면 더 예뻐지겠죠. 겨울 되면 더, 이렇게 피멍들은 아모르파티, 또 요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아모르파티인데요. 균이 와가지고 제가 다 분갈을 했더니 이렇게 아주 비행기가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많이 밖이 시끄럽네요. 그래서 이제
저쪽 뒤에 있는 화분대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왔어요. 아직은 지금 정리를 안 했고요. 요것도 화분대도 요것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갖고 이제 요거를 빼주는 것이 아이들이 바람에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냥 놔두고요. 또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여기도 층층이 이렇게 3층으로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층층으로 놓으니까 훨씬 예쁘죠. 이렇게 층으로 층이 지니까 훨씬 예쁘고 아이들 바람도 잘 통하고요. 와, 우리 집 벌크니 펑키는 수영은 칠렐레 팔렐레 하지만 아우 그래도 아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이제 물만 들면 될 것 같아요. 물은 뭐 차근차근 들겠죠. 아리엘 너무 예쁘죠. 아리엘 너무 예쁩니다. 조한 다니엘도 이렇게 입장 끝으로 또 손끝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매일 자랑하는 체류 안타지아 하이트 고스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살구 미인금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저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페리도터가 이렇게 얼큰이로 저면을 무엇을 갖고 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저면을 요거 하이포넥스라는 요게 냄새가 아가 영양제 냄새 나요. 제가 요걸 이렇게 물에다 타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아가 영양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이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타가지고 전체 다 전면 관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은 빠지지만 얼큰이가 됐어요. 지금 요 페리도트도 보면 아가들이 잘 못 컸거든요. 아가들이 잘 못 크고 있더니 이번에 저면 관수하고 나서는 이렇게 아래 아가들이 이렇게 크게 입장으로 올라오네요. 이야 멋집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가을에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한번 해서 영양을 듬뿍 줘야 겨울 난로를 켜놓으면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져서 아이들이 하엽이 많이 생기는데 요거 양진도 그렇게 해서 저면을 했더니 전체 다 했거든요. 놀이터 아이들 전체 다 했는데 튼실튼실 와 물은 빠졌어요 확실히. 근데 튼실튼실 와 너무 좋네요. 요 시트리나도 야 아이들이 너블리로즈도 요 하나는 물 들고 있죠. 물 들어오고 있고 아주 펀대기가 넓어졌습니다. 너무 예뻐요. 물론 물이 예쁘게 드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튼실튼실 이렇게 튼실튼실하게 다져 놓으면은 이제 겨울에 이제 걱정이 없겠죠. 와 여기 방울복랑도 엄청 튼실해졌어요. 물은 진짜 빠졌어요. 물은 요거 수련도 이제 놀이터 아이들 예뻐질 면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튼실튼실하게 하이포넥스라는 영양제를 타서 전면 관수를 했습니다. 전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동통 살이 올랐어요. 아주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하고 비슷합니다. 마가렛금하고 요거는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요건 남사에 가서 들여온 아이고요. 야 호빗 너무 예쁘죠. 그래도 아가들은 물을 안 들고 있고요. 이게 호빗. 작년에부터 있던 아이, 요 아이는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이터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아주 튼실합니다. 튼실튼실. 물은 그다지 많이 빠졌습니다. 물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면관수한 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4일째 되니까 전체 다 이제 이뻐질 일만 남았습니다. 곧 예뻐지겠죠. 와, 아이들이 정말 튼실합니다. 너블리로즈 입꼬지도 이렇게 튼실하고요. 오팔리나 군생도 여기 또 후레뉴 아가도 모닝듀도 귀엽죠. 모닝듀 아가 귀엽죠. 요거는 에리와슨 입꼬지 또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 요 아이들은 무슨 노마 입꼬지
이마 입꼬지고요. 와, 요거는 발디 입꼬지. 발디 입꼬지. 콩분에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 이제 놀이터 아이들이 호빗땅인도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들은 뭐 빨갛게는 아니고, 아, 요 아이를 저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저면을 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헷갈려요. 아, 요거. 와, 당임금도 했고요. 저면을 다 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통실통실합니다. 통실통실. 이야,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아가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이들 보며, 요거 노마 아이들 보며, 또 영상 담으며, 화분대 수리하고, 여기도 2층으로, 화분대를 이렇게 2층으로 놨어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우, 여기 또 있어요. 예쁜 아이들. 여기. 미나 예쁘죠? 와, 얼큰이 미나. 미나도 예쁘고요. 메비나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요. 와, 저쪽에 창들도 있는데, 저쪽에는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곰실곰실 입꼬지 많아요. 너블리로즈 입꼬지, 저거는 또 이든스노 입꼬지.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